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찾아왔죠. 제가 이번에 혼자 살게 되면서 집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기 힘들었는데요. 내일부터 청소하고 다음 주면 이사하니까 이사하고서는 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라워링 아트 미니 스티커북 준비해봤는데요. 정가가 4,000원인데 예스14에서 20% 할인받아서 3,200원에 구입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뭔가 나 게임 되게 많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 막상 열어보니까 게임보다는 예쁜 플라워링 하트 스티커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씩 개봉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다 개봉해봤습니다. 사이즈가 미니미니해서 스티커가 많지는 않겠지 했는데 스티커도 정말 많고 게임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나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는데요. 스티커 퍼즐, 그리고 꾸미기,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까지 해서 총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게임은 미니 주얼리 스티커북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신나게 해볼게요. 스티커 진짜 예쁘죠? 저번에 했던 플라워링 아트 코디 스티커북에서는 슈엘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슈엘 스티커도 아리나, 수아, 미니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 열어보고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스티커 예쁘니까 용서하려고요. 자, 이번에는 플라워링 아트 미니 주얼리 스티커북입니다. 제가 나름 여러가지의 스티커북을 해봤는데 이번 플라워링 아트 미니 스티커북이 가장 미니미니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더 작은 미니 스티커북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미니미니 스티커북 특집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죠? 이 본 것 같으면서도 안 본 것도 아닌 이 덩이 덜 닦인 듯한 이 찝찝한 느낌은? 아니,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뭔가 미니 플라워 스티커북하고 미니 주얼리 스티커북하고의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순간 내 돈! 했지만 꼼꼼히 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근데 솔직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커북 감상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혼자 살게 됐으니까 영상은 못해도 일주일에 3개 정도는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요일은 금토일 아니면 수금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랜덤으로 올려볼까 하는데요.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얼굴 공개 요청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얼공은 패스하고 다음으로 많았던 댓글이 방공개였었는데 방은 이제 혼자 살게 됐으니까 좀 정리가 되면 공개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방은 별거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거의 모든 아이템들을 다 다이소에서 산 거라 막 샤방샤방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니 플라워 스티커북이 꾸미기 정도였다면 미니 주얼리 스티커북은 코디를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추천요! 라고 하면 저는 미니 주얼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갈까?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첫 번째 게임은 해변 배경에 플라워링 아트 주인공들의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여름이 다 가기는 했지만 제가 워낙 물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또다시 바다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사실 수영은 못하는데 바다는 몸에 힘만 쭉 빼고 있으면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은 수영 잘하세요? 혹시? 두 번째는 무대 배경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는 건데요. 슈의 스티커도 있었는데 뭔가 여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리, 수와 미니만 붙여봤습니다. 센스 장난 아니죠? 자, 드디어 스티커 퍼즐인데요. 이게 스티커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뽀로로 스티커 퍼즐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난이도도 있었고 다 하고 좀 뿌듯해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워낙 작아서 자세히 보면 줄이 잘 안 맞고 굉장히 삐뚤빼뚤해요. 특히나 슈엘은 많이 삐뚤빼뚤하게 붙였는데요. 슈엘 좋아하는 분들 미안해요. 이번에는 미니 주얼리 스티커북입니다. 미니 주얼리 스티커북은 코디를 해주는 거라 신중을 기하며 열심히 붙여봤는데요. 제 기준에는 괜찮게 붙인 것 같은데 별로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패션은 자유이니까 라며 위로하겠습니다. 쿨하죠? 처음에 아리한테 여리여리한 옷을 입혀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화려해서 그런지 눈에 확 띄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화 붙이고 결정하자 했어요. 저는 좀 그런 코디를 좋아해요. 뭔가 모범생일 것 같은 학생의 일탈? 그래서 수화한테 힙합 한 100년 한 장인의 포스가 나도록 꾸며봤는데요. 이렇게 다 꾸미고 나니까 아리하고 수아하고 좀 오디션 같은 걸 보러 온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리 옷도 수정해 봤습니다. 아리를 뭘 입힐까 고민하다가 수아가 노래하고 아리가 기타를 쳐주는 슈스케 느낌을 내보고 싶었는데요. 어때요? 오디션의 심사위원이었다면 아리아 수아 합격을 주실 건가요? 당신의 선택은? 다음은 미니와 슈엘인데요. 아, 이거는 좀 다 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미니를 좀 더 화려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미니도 보면 운동을 좋아해도 예쁜 거에 관심이 많아서 꽃집에서 일하는 코디를 해주고 싶었는데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슈엘. 사실 지난번 플라워링 아트 코디 스티커북 할 때 이 옷을 슈엘한테 꼭 입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사심이 아주 폭발해서 슈엘한테 마지막까지 덕지덕지 왕창덕지 스티커를 붙여준 것 같은데요. 약간 톱스타 느낌이 나나요? 그걸 좀 노리고 한 건데. 이번에는
스티커 퍼즐. 주얼리 스티커북에는 아이돌로 변신한 아리, 수아, 미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옷이 약간 아이돌 옷이라기보다는 뭔가 변신!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라 아직까지도 아이돌에 대한 적응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퍼즐은 열심히 맞췄다는 거. 주얼리 스티커북의 마지막은 다른 그림 찾기였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스티커북에는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죄송해요. 오늘 준비한 플라워링 아트 미니 스티커북 두 개!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재미없게 보셨다면 다음을 기약하지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겠어! 라며 위로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사 열심히 하고 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